안녕하세요. 네. 네. 로비의 평범한 보드 게임의 로비입니다. 마틴입니다. 너 약간 일로 와. 어? 너무 치우쳤구나. 너무 얼굴 크게 나와. 괜찮아. 원래 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랑 큰 차이 안 나는데 너무 커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어.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초고교급 예술가 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버닝 킹덤 할 거고요. 오늘 플레이하는 날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깔아놨고요. 여기 뒤에 토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자주 들어오세요. 자, 오늘 버닝 킹덤 할 거고 버닝 킹덤 하면 조금 나온 지 좀 오래 됐죠? 한 1년 됐나? 1년까지는 안 됐나? 정말 한 건 1년 됐고 원래 17년 게임이에요. 아, 원래부터 네. 해외에는? 네. 아, 오래됐네. 나 리차드 가필드가 만든 게임. 그쵸. 대머리 아저씨가 만든 게임. 대머리야? 대머리던데요? 대머리 됐어? 옛날에 대머리 아니었나? 아니 그 버니킹덤 표제도 이렇게 머리가 환하게 이제 벗겨져 있던데? 왜 그런 것만 신경 써요? 주제가 왜 글로 가요? 갑자기 대머리로 대머리에 가. 대머리에 미친 애야, 대머리. 아, 진짜. 요즘에 우리 자꾸 세 명분 보이지 않아요? 아, 그 약간 데니랑 망청이랑 흥청이 잘라야겠어. 안 되겠어. 오지를 않아요. 아빠도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 크루고 합니다. 크루. 안 잘라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저 안 잘라도 안 왔잖아. 알았어. 저절로 안 와. 아니 매주 안 오고 있어. 최영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럴 때는 3인 게임 하면 되니까요. 뭐. 아, 근데 그래도 4호에 매주 이럴 수 없잖아. 매주 이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 크루고 합니다. 저기 많이 응모해 주세요. 같이 와서 게임 하실 수 있는 분. 네, 묘령의 여인분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퇴근을 제때에서 본방을 볼 수 있어. 아, 그 퇴근이 문제죠 항상. 네. 월요일 날 안 그래도 알람이 했는데. 배신했대요. 왜 알람이? 알람 왜 배신했지? 45분으로 제대로 찍었는데. 알람이 안 들려. 그게 웃기는 게 알람을 시간을 설정하려면 네. 알람을 체크를 딱 해야 되잖아. 체크를 딱 하면 자동으로 네. 시간을 뭐 20시 이렇게 정각으로 딱 해요. 아. 재빨리 바꾸지 45분으로 30분이나.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도 알람이 지금 안 되고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뭐 그거는 유튜브의 그런 잘못이니까요. 시간을 먼저 설정하고 알람을 킬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오늘 버니킹덤 할 거고 오늘 버니킹덤 하면 또 이제 저희 중에서는 토정이 토로 시작하니까 토끼 미친 애예요. 아, 토끼로 버니킹덤 국가대표죠. 국가대표예요. 네, 부패입니다, 부패. 아니 이러면서 왜 게임 살 때는 망청문을 찾는 거지? 아, 게임을 사서 여기 그렇지. 하면 여기 두면 하면 되네. 하면 네. 되니까. 근데 오라고는 안 오잖아 지금. 오늘 방 게임 방송에 오늘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못 와요. 과외예요. 뭐. 야근이에요. 뭐 이러니까 최근에 뭐 중고나라 그 거래도 하는데 이용해 먹을 건 이용해 먹고 지금 서로 오케이. 이용하는 관계잖아요. 맞아. 서로 저도 걔를 서로 이용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걔도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자, 어쨌든 2주에 네. 한번 오시는 우리 저기 마틴님은 저희가 우리 2주에 한 번씩밖에 근황을 안 하니까 근황 얘기 좀 해주셔야지. 솔직히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아, 근황이요? 네, 근황이요.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지. 게임 그냥 바로 할 줄 알았지. 갑자기 당황. 갑자기 근황. 난이라님 반갑습니다. 열애 중? 아, 그만 좀 해, 열애 중. 이제 나도 지겨워. 예. 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다섯 명 있어. 누구 찰까 생각 중이에요. 봤어? 5명 있어. 대단한데? 이런, 아니 농담을 받아치는데 이런 비도덕적인 얘기를 정말 별로라서 할 말이 없어. 네, 정말 별로다. 정말. 어쨌든 병원 다 나으셨어요? 아, 아직도 돌이랑 싸우고 있어. 아직도 돌이랑 싸우고 그놈의 돌. 물 많이 마시고 있어요? 진짜로? 3m씩 마셔요? 가까이 마시고 있어요. 가까이 마셔요? 네, 다행이다. 마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앞에서 안 마시지. 너랑 얼마나 본다고. 나도 못 봤어요. 돌이랑 싸우고 있고 돌은 언제쯤 이 빼꼼 내민대요? 아니 이게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근데 가방 없으면은 중성화? 네. 수술해? 또 선생님이 야 요로 결석이라고 사람을 중성화라고? 또 선생님이 네.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럼. 아 그러면 또 수술이면은 네. 뭐 얼마나 걸려니까 아, 또 전신 마치고 입원입니다 이러는 거야. 또 저기 스카이팰리스 또 가라고? 근데 너 그건 그런데 근데 또 아파가지고 실려가면 어떡해요? 그게 무섭지.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열심히? 안 아프게? 아, 진통제만 처방이었어. 이제는 뭐 약으로 그런 게 안 된대? 빠질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계속 걸려있으면 네가 하는 말을 돌려줄게요. 죽어요, 그러다.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또 아! 이러면은 그러니까. 또 전신 마취하고 스카이팰리스 또 가야 돼요. 또 500만원 막 어쨌든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몸 빨리 낫길 바라면서. 그거 외에는 근황은 없어요? 아 요즘에 켜낭 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제대로 로비윤 채널에서 세키로 하고 있죠. 세키로 잘한다고 안 했다 제대로. 우리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 말고도 콘솔게임도 조그맣게 방송하고 있는데 옆에서 억하면 바로
병. 오. 네. 여기 보시면 네. 아, 저분 또 왔어. 대단하다. 아, 그냥 무시하고 설명하고 있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일단 지우고 해야지. 제일 지우고 해야지. 어떻게 이거 매번 근데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드네. 네. 됐어요. 자, 버닝 킹덤이라는 게임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보드가 있죠. 네. 보드에 여러 가지 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끼 말들이 있어요. 토끼 말들을 보여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네, 네 가지 색상의 토끼 말이 있고요. 네. 저는 검은색으로 정했고요. 이제 마티는 분홍색. 분홍색. 노란색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점수판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드에 보시면은 그 알파벳하고 숫자가 써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지역을 점령할 때 이 숫자를 보고 이제 칸에 맞게 토끼를 놓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계는 이제 4라운드로 진행하면서 라운드마다 세 가지를 행동을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라운드의 첫 번째가 탐험 단계. 탐험 단계는 이제 카드를 받고 드래프트를 하면서 두 개씩 카드를 뽑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 드래프트는 카드를 한 장씩 뽑는데 이 게임은 두 장을 뽑아서 사용하고 옆으로 넘기고 네. 사용하고 넘기고 반복입니다. 네. 이게 탐험 단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네, 거죠. 사용하고 넘기고 네. 사용하고 넘기고. 그럼 카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네. 몇 가지 종류가 몇 개 없어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카드에 알파벳과 숫자가 되어 있는 게 지역 카드예요. 만약에 B5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카드를 골라서 사용했다 하면은 여기죠. B5에다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바로 여기 카드를 놓으면 돼요. 카드가 아니라 토끼를. 토끼를. 내 토끼를. 아, 네, 토끼를. 토끼 피규어 아기자기하네요. 네, 귀엽죠. 그리고 공급 카드라고 있습니다. 공급. 공급 카드.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공급 카드. 네, 이 카드. 탐험 카드 두 장을 네. 새로 뽑아 즉시 사용합니다. 네, 이 카드를 그 골라서 픽해서 사용하면요. 즉시 무작위로 두 장을 바로 까서 써요. 내가. 대신 쓰고 싶지 않아도 그쵸? 써야 되죠. 쓰고 싶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토끼를 네. 까면 좋으니까. 그리고 건설 카드가 있습니다. 건설 카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힘 3짜리 성 카드. 네. 네. 힘 3짜리와 힘 2짜리와 힘 1짜리 있는 그쵸. 거죠. 이런 성 카드들이 있고요. 네, 성 카드. 그리고 이런 하늘탑 카드. 하늘탑은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네, 한국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교역소 카드. 교역소는 네. 자원을 바꿔줍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특수 자원 카드. 특수 자원 카드는 중요해, 보시면 특수 자원이. 네, 옆에 이 버섯이 그려있어서 이 카드가 있으면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데 옆에 숲이 있죠. 숲에만 네. 지을 수 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해요. 특수 자원이 있다는 건 기본 자원이 있는데 기본 자원 좀 몇 개 어떤 거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카드 설명. 네네네. 그리고 캠프 카드. 캠프. 아유 안 보이네. 캠프 카드는 원래 건설 카드는 이제 내 토끼가 있는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는데 캠프 카드는 임의로 그 자리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임의로 먹는 건 뭐겠어요? 제가 만약에 B5에 캠프 카드를 놨어요. 네, 누군가가 B5를 카드를 만약에 형이 사용하면요. 형이 B5를 사용하면 내 캠프 철거당하고 형 땅이 돼요. 아, 당연하지. 네, 캠프 카드는 그래서 임시로 내가 먹는 거예요. 가건물은 빨리 철거해야지. 가건물 철거한다. 도시 계획할 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네. 판자촌 철거할 그럴 그런 시장이네, 약간. 아주 나쁜 놈이네요. 그리고 뭐 자원 얘기 나온 김에 설명하자면요. 일단 기본 자원이 세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숲에서는 나무가 나고 농장에선 당근이 나고 바다에선 물고기가 나죠. 당근 밭, 네. 당근, 그 다음에 홍당무, 그 다음에 나무 세 네. 개가 제일 중요한. 필드에는 필드 아무것도 안 나고.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 없어. 돌산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 돌산도 없구나. 네. 철광석이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이 게임은 내 영지에서 생산하는 자원의 개수보다는요 자원의 종류의 개수가 중요해요. 요거 빠르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영지라는 거는 이제 가로 세로로 붙어 있는 내 영역들이거든요. 대각선은 안 치고 내 영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나무를 두 개 먹고 힘 1짜리 성을 하나 먹었어요. 그럼 이제 나무가 두 개면 좋냐? 그게 아니라 이어져 있어야 자기 영지죠. 네. 네. 자, 힘이 성이 하나가 힘이 1이잖아요. 1 곱하기 이 영지에서 생산한 자원의 개수, 종류의 개수. 종류죠. 네. 나무가 막 3개 생산해도 네. 한 종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니까 여기는 1점짜리 영지. 1 곱하기 1. 이렇게 네. 토끼를 3개나 놔도 1점밖에 못 먹어요. 1 곱하기 1이라. 근데 아까 그 특수 자원 중에 버섯 내가 많이 먹어서 여기에 생산 건설을 했다고 칠게요. 버섯을. 네. 그럼 이 영지에서 버섯도 생산하니까 이제 두 종류. 두 종류죠. 나무와 버섯을 생산하죠. 그래서 1 곱하기 2점짜리 영지가 되죠. 이해하셨어요?
네. 점수 계산은 이 요... 종류가 두 개 이게 힘이 곱하기 2 아니야? 1이야? 2를 곱한 거죠. 2 곱하기 1이잖아요. 근데 성을 곱하는 거야. 성. 네. 아, 성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이 없으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도 3 곱하기 0이니까 점수가 없지. 세 종류가 있어도. 만약에 자원이 성의 힘이 이렇게 막 내가 성을 여기 막 지어서 네. 성이 1, 2, 3이잖아요. 성을 합치면 곱하기 1, 3이야? 1, 네. 3 곱하기 그다음에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니까 3 곱하기 6. 네, 6점. 네, 6점. 근데 사실 이게 성으로도 점수가 높아야겠지만 종류도 많으면 곱하기가 3 곱하기 3쯤 되면 막 9점씩 되니까 그렇죠? 되게 좋죠. 그리고 또 이제 보드에 보시면은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산 같은 지역에 보시면요 마그마가 있습니다. 마그마 보이시죠? 여기도 마그마가 있고 은근슬쩍 마그마가 있고 있어. 마그마. 마그마는요 영지를 끊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영지가 아니라 끊어진 영지입니다. 이게 이어 있어도 옆으로 네. 있어도 여기를 이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없는 지역까지 내가 다 먹어야 이게 이어지겠죠. 수포자는 못하는 곱셈의 보드게임에 근데 뭐 곱셈의 그걸 보시면 요걸 보시면 네. 곱셈을 어디까지 해야지 나오는데요. 요거를 과연 이 정도 여기가 끝이에요. 이 정도 16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결과가 이걸 과연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산수가 아닐까요? 산수와 수학 비슷하지만 네. 산수 정도니까 네. 수포자는 못하겠지만 산포자, 산포자는 할 수 있어요. 산포자까지만 안 가면. 네. 그리고 카드 중에 이제 양피지 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초점 잡아요. 네. 양피지 카드는 독특한 카드예요. 이거는 내가 집으면요 다른 카드들은 다 공개를 하지만 양피지 카드만 뒤집어 놓고 내가 양피지 카드를 집었다고 말만 하면 돼요. 숨겨 놓는 거야. 네. 양피지 카드. 그래서 나중에 공개를 합니다. 뻥쳐도 돼요? 나 없는데 양피지라고 해도 돼? 나중에 아니, 4라운드가 끝나고 다 공개를 하는데요. 이상한 카드 공개되니까 그리고 뻥쳐서 너한테 뭐가 내 아 그러니까 뭐 뻥쳐서 네. 뭔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어?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역 없어? 카드를 먹었는데 지역 카드를 뒤집어도 되고 양피지야 해봤자 나중에 이거 지역 못 먹는 건데 맞아요. 의미가 있어요. 아 보통 그 안 보여주고 물어보는 거야. 얘는 뭐 어디서 블러핑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안 보여주고 그런 거 없는 게임에 주장하는 해도 의미도 그러니까. 없어요. 아 의미가 없어? 곱셈표가 있네요 최영국님. 곱셈표가 그 우리 99단 정도는 아니까 그 이상이 있어요. 그 몇 단까지 있지? 되게 막 10 몇 까지는 곱하기 할 수 있게 써 있긴 합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막 건물 카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건물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네. 카드를 먹으면요. 그에 해당하는 건물 카드들을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와서 올려 놓고 나중에 씁니다. 언제 탐험 단계가 끝난 다음에 탐험 단계는 그 카드를 드래프트하는 단계. 그게 끝난 다음에 건설 단계가 있어요. 건설 단계 때 내 건물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도 되고 다음 라운드에 지어도 돼요. 이게 3점짜리 네. 건물이고요. 네. 얘가 1점짜리 건물이고요. 2점짜리 건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 네, 여기 2점짜리 이렇게 세 개가 1점, 2점, 3점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어디서 하나 1점짜리를 갖고 와버렸지? 여기요. 여기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건설 단계가 끝나면요. 수학 단계가 있는데 수학 단계는 아까 내 영지... 수학이에요? 수학 게임이라서 수학 단계 진짜 네. 수학 단계 네, 수학 네, 수학 내가 갖고 있는 각 영지마다 성의 힘 곱하기 그 영지에서 생산하는 자원의 개수를 해서 점수를 각각 매겨서 점수를 가면 돼요. 이렇게 네 번 반복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네 번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네. 뒤로 갈수록 전에 받았던 점수를 더 플러스로 받으니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성도 중요하고 자원의 종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지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막 하는 작전도 있고 여러 군데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종류도 있고 우리 세 명이 하니까 영지를 싸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누가 그 뭐지 이게 뭐야 제2구로 누가 들어오면 여기 제2구로 네.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이제 제2구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각자 나눠 갖는 건데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 확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고 그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성을 차지하고 자원 종류를 얻어서 1, 2, 3, 4라운드 동안 점수를 많이 얻나 그거 문제겠죠. 카드는 몇 장 받아요? 4인일 때는 10장 라운드마다 10장인데 저희는 3인이니까 10장. 12장입니다. 12장씩 아이고 이거 섞어야겠어. 네. 힘드네. 그걸 가져가시고요. 오케이. 그 마틴님이 요거 나머지 섞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멀다. 그럼 이제 토끼 하나를 다 0점에 올려놔주시면 됩니다. 네. 아 저도 0점. 저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만 안 되니까 여기다 놓고 0점에다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성 하나씩은 깔고 들어가는 거죠. 1점짜리 성은. 여기 2점짜리예요? 내가 잘못 넣었네.
1점짜리 성? 다 1점짜리 성이에요. 그리고 탑. 이 토끼 은근슬쩍 여기다가? 아 아쉽다. 아, 들켰다. 들켰다. 아 내가 지금 잡아냈네. 요, 여기 맞아요? 아니요. 없잖아. 네, 없네요. 탑의 수가 탑에다가. 수가 점 그거구나. 그쵸, 탑의 수가 힘이니까 곱하기 자원의 종류 생산하는 그겁니다. 자 다섯 컷 쓰면 카드를 놔주시고요. 여기다가 12장씩 나눠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장씩 세 번 나눠드리면 됐어. 4장 하나 둘 셋 넷 카드 귀여워. 자 12장 나눠 가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자기 손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 스크롤도 있어요. 이거 받은 건 무조건 다 쓰는 거지. 네 양피지는 네. 그,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하면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한 곳에 탑이 당근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당근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당근 느낌이 있어. 전 처음에 딸기인 줄 알았는데. 난 버섯인 줄 알았어. 당근이야, 당근. 토끼가 뭐 버섯 먹겠어. 근데 여기 버섯도 자라잖아. 없잖아. 어, 맞네. 야생 어. 버섯 키우잖아. 버섯 먹잖아. 키워요. 이거 키보드 좀 저리 치워주세요. 저도 게임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는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하죠? 갈갈보 할까요, 가운데서? 네.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규칙이? 근데 이거는 턴이 없잖아요. 순서가 없잖아요. 아, 턴이 없나? 근데 네. 드래프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왼쪽, 2라운드는 오른쪽. 아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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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도 하려는데 갈갈보, 갈갈보. 왠지 언제나 게임 시작할 때 늘 어, 항상 선이 있어야 되고 막. 맞아, 느낌이. 아 근데 성이 중요한가 자리가 중요한가 잘 모르겠네. 3짜리는 거의 무조건 성이 중요한 건데 1은 진짜 모르겠다. 1은 별로 같아요. 느낌. 나도 참 모르겠어. 확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나도 처음에 모르겠더라고.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울 시간에 제대로 오라 그랬지. 왜 늦으셨어요? 가르쳐 주고 하려 그랬죠. 아 플레이 아니 네. 근데 괜찮아요? 하다 보면 저는 원래 하다 보면은 1등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1등도 하고 그러죠. 1등 잘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두 장을 픽하시고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두 장을 픽하고 뒤집어나? 네, 그 동시에 사용해요. 같이. 잠깐만 자리를 좀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초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용 안 한 카드는 남한테 간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맞아. 그게 그래서 이게 내가 보고 남이 이거 집어가지고 어디다 놓겠네라는 생각을 좀 확인해야 돼요. 왼쪽으로 돌리죠? 네. 돌리겠습니다.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첫라운드 이게 드래프트 돌릴 때는 아마 여러분들 예상을 못하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아 쟤네들 뭐하냐 지들끼리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10장 드래프트 할 때는 이제 돌리는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보여드리면 또 이제 누군가는 볼 테니까. 아 맞다. 그리고 수가 없어요. 양피지 카드 중에 세 개의 끝 가장자리 꼭지점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이게 이 맵이 세 개니까 세 개의 가장자리는요 이 끝에 칸들이고요. 네. 세 개의 꼭지점은 이겁니다. 여기, 세 개의 꼭지점이 여기 끝에 세 개의 가장자리가 네. 제일 끝줄 이렇게 네. 사각으로. 자, 저 집었어요. 옆으로 돌렸습니다. 저 주세요. 왜 혼자 두 장 집었어? 다 두 장이에요. 두 장. 원래 두 장 집은 거야? 두 장씩 집으라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아이고 형님.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어, 나 그럼 좀 더 봐야 돼. 기다려. 어, 네, 약간 이런 데 좀 정신 못 차리는 데 어쩌겠어. 왜 두 장 집냐고 물어보면 어, 왜 두 장 집어? 지금 어. 약간 눈이 치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두 장 집을게요. 안녕하세요 사무님. 네. 잘생기셨어요. 오 이런 얘기를 듣다니. 돌려주시고 저 아니죠. 잠깐만. 이쪽으로 돌렸지. 아 오케이. 돌려주고 보기 전에 공개를 해야 보기 되죠. 전에 공개 네. 이걸 공개해야 돼. 네. 어, 양피지는 양피지라고 말하고 저부터 있어요. 할게요. 네. 저 이렇게 I1F8 이렇게 해서 바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네. I1은 여기고요. 난 성을 차지하는 걸로 약간 마음을 굳혔어. 그리고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 차지하는 게 짱이죠. 이렇게 당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 그 받은 거 보시면 어떻게요? 사용해야 된다. 아 맞다. 야 반칙 쓰다 걸렸어. 와 맞다. 이렇게 이거는 마팀님이 어 양피지는 말을 해야지. 어, 양피지가 있다. 양피지가 있다 하나. 이게 양피지야? 어, 그게 양피지야. 아. 양피지가 하나 있다. 강모민님 반갑습니다. B10에다가 하나 놓을게요. B10은 물고기가 있는 자리라고 마크가 나와주네요. B10 여기 아 이렇게 한번 확장 좀 한번 해보시려고. 요거 쓴 카드는 어떠나요? 버려요? 아무데나 놓으시면 돼요. 버려요? 근데 이거 버려도 돼요? 근데 모아놔야지 나중에 접수 쓸 때가 편하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모아놓읍시다 각자. 각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정이. 토정이는 J1, J3. 제1, 어? 거기다 연결하려고? 여기다 내가 팍 놔버려야지. 근데 나도 손해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가 토정이가 이렇게 놨다고 해서 아 이
그걸 망쳐야겠다 이러면서 들어오면 내 토끼 하나도 날아가는 거라 참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돌린 거 이거 돌린 거야? 어, 네. 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장이 돼야 되죠? 어? 왜 이렇게 조그맣지? 난 처음에 근데 그 여섯 장. 열 장인데? 열 장, 열 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왜 여섯 장이죠? 나 두 장, 나 여덟 장 받고 시작했나 봐. 아니 나 괜찮아 마음에 들어. 또 네 장 더 줄게. 어쩐지 내가 네. 좀 적었어. 아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좋은 자리 했다고 생각해요. 네 장 더 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픽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저는 픽 완료. 야 나는 아직 멀었어. 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아 나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뭐 지금 내가 근데 어차피 카드에 지형이 그려져 있어서 그거 네. 보고 하긴 하는데. 자 보시면 그냥 나무 생산한 땅이면요 위에 나무가 돼 있고요. 뭐 성이는 땅이면 위에 숫자가 같이 있고요. 그래요. 그렇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맞아. 그렇긴 그런데. 아 나 아까 그거 날리고 싶지 않은데. 아 F 쪽. 멀어. 멀어. 내 땅과 멀다고요.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난 픽했어요. 난 아직 못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아까 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것 같아. 아 느낌이 와? 하다 보면 그냥. 아 나 일단 찍었어. 나 넘겨주시고. 이제 넘기고 나서 공개. 네. 네, 넘기고 주시고 저부터 공개할게요. 네. 저는 E9랑 H3입니다. E9가 어디 있냐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9가 거기 맞아요. E9 여기 맞아요. 이거 약간 이 토끼와 이어지길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H3도 네, 이 토끼와 이어지길 기도하면서 안 이어질 수도 있어. 보안 기다리는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틴도 보여주면서 똑같이 헐. 해주시면 돼요. 양피지가 있으면 양피지라고 뒤집어. 양피지 없어. 나 H4인데. 너는 A 이거 양피지 아니야? 이거 양피지 아니야? 이거 양피지잖아. 양 모양이 틀린데? 이거 양피지야. 뭐예요? 공급카드. 공급카드. 아까 공급카드 설명했죠. 그럼 공급카드는 바로 두 장 받아서. 아, 근데 공개 아니에요. 본인이 봐야지. 양피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맞네. 아직 초반이라 아무데나 두고 큰 그림이라고 하면 돼요. 맞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즉시 써. 이렇게 했다. H4. 아! 나랑 한번 승부해보자고? 아 우연히. 그 다음에 성 2짜리. 성 2. 그 다음 B2. B2. B2는 약간 마그마가 들끓는 곳이. 오케이. 됐어. 큰일 났다. 나 벌써 성 이거 뭐 내가 가져 일단? 네. 건설 단계 때 지울 수도 있고 다음 라운드 해도 돼요. 아 오케이. 근데 건설 단계도 라운드마다 하니까 네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힘 2짜리 성하고 J2입니다. 네. 놔주세요. 재밌다. 힘 2짜리 성 갖고 갑니다. 여러분 토끼들이 색깔로 구분 가능하시죠? 안 보이면 눕혀 놓을까요? 이렇게? 아 다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괜찮지? 보이지? 눕히면 이거 굴러가서 난잡한다. 직부감이라 점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토끼예요 아시죠? 오늘 무드라이브에 로빈은 견제하려고 실시간 올라왔던데 절요? 절 왜 견제해요? 아유 그분들이 훨씬 위이시라 생동맞게 토끼를 놔둬도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아주 제대로 된 알박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 맞아 잘 보인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픽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보자. 또 저런 소리 할 줄 알았어. 노인네. 노인네. 약간 노인네스트예요. 노인네스트. 막 이러면서. 이거구만. 아 왔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양보하기 싫어. 이게 내가 안 집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아 이 낭만하다. 좋아 이거 집어줘. 이거 집어줘. 어쩔 수 없어. 이거 가야 저는 픽 완료. 근데 이 자원 특수자원 뭐 그냥 자원은 내가 자원이 없는 곳에 자원을 주는 거라고? 내 토끼가 있는 곳에만 놓을 수 있어. 내 토끼가 있는 곳에 건설 단계 때만 건설 단계 때 네, 캠프만 이제 내 토끼가 없는 곳에 임시로 놓는 거고. 네.
어렵다. 나머지 건물 카드들은 다 내 토끼가 이미 선점한 지역에만 지울 수 있어요. 네. 옆으로 돌려. 성 카드는 뭐라고 했지? 갖고 있다가 건설 이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회식하고 싶다. 저는 픽했습니다. 나도 픽했어요. 공개를 해주세요. 맞나 모르겠다. 공개. 저는 J6과 27. J6과 27. J6 27. 27. 이게 7이지? 자원이 없는 자리라 좀 약간 별론데 어쩔 수 없죠. 전 났습니다. 마틴 놔주세요. 전 F4C10. 나는 F4C10. 이제 토정이 바로 놔주세요. 저는 HOD10입니다. C10이랑 F4. 너는 어디? HO D10. 아 우리 엄청 물렸어. 저길 들어가다니 큰일 났다. 빨리 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 안 그럼 큰일 나. 자 그러면 다음 거 이번에는 5픽인가요? 마음에 드는 자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는 건가? 요거 두 개. 나는 양피지를 잘 못하겠더라. 이거 토정님 거인가요? 네, 토정님 거예요. 토정이 오늘 이거 하면서도 약간 이러더라고. 자기 이거 하고 싶다. 오늘 하잖아 이랬더니 에 버닝킹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요. 우리는 아니야. 방송용으로 하니까. 우리는 아니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네. 이러면서 우리도 좋아합니다. 적당히 재밌어요. 자, 저는 그냥 픽 완료. 저도 픽 완료. 아 모르겠다. 몰라 다 모르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고 하는. 저 성 2점짜리 두 개 성이요. 그다음에 어디 갔지? 요거 두 개를 받아오고 건설 단계 때 지울 수 있도록 받아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틴 뭐 공개하세요? A9 I10. A9 I10. 뭐 이런 게 싫어요? A9 I10. 너무 먼. 아 저기 어떻게 연결되겠다. 요거 I10 여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분. 저는 당근 농장과 캠프입니다. 어? 캠프 아, 당근 농장 도움 되나? 나 아까 집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안 집었는데. 너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얘가 좀 잘하니까 우리 중에. 뭘 하면 좋은지 아는 거야. 잘 느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픽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두 장 버리는 거죠. 아닌가? 마지막까지 무조건 강제 픽이에요? 마지막 거 두 장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마 다 봐주세요. 다 집을 걸리 마지막. 아, 또 마지막 거 또. 강제로 집는 거 좀 게임에서 잘 안 하는 그 패턴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닐 수도 있고.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어쨌든 다음 거 픽 보고 있,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버리고 이런 거 없어요. 아 어려워 게임이. 또 노래 부르려고요? 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좀 해야겠다 슬슬. 미래를 위한 투자는 또 뭐래? 아, 모르겠다 아직도. 아, 어떻게 하지? 너 뭔데? 아씨. 나 이건 그냥 포기. 이건 포기고. 아.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너무 꽂은 게 오는데 꽂은 게 오니까 더 힘들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게. 네, 저는 D6과 H8입니다. D6, H8, D6, H8. 너 하세요, H8. 둘 다 그게 없는 땅이고 나 너무 여러 군데 분포돼 있는데 큰일 났어. 저는 양피지 하나 하고요. B1입니다. B1? 저기까지 간다고요? 대답. P1 근데 이미 있으니까 왜 끊겼어요? 근데 마그마예요. 마그마야. 몰랐지. 아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돌려치면 되지. 기억 니온으로 하면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캠프하고 나무입니다. 캠프하고 나무. 아 저런 걸 모아야 되나 봐. 자기만 좋은 거 알고. 아 우리가 몰라서 지금. 아, 설마. 야 우리 힘을 합치자. 안 되겠다. 마지막은 그냥 바로 뭐 공개... 힘 합쳐지지도 않아. 마지막 거 공개. 저 1.4. 아 이거 마지막 거 어떻게 뭐 이거는 1.4.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쓰는 거야? 네. 무조건. 아. 1점성. 저 1점성이랑 이 스크롤 하나. 나는 스크롤 하나 1점성. 오케이. 저는 G12호네요. G12호. 별 먹기가 싫은데. 안 돼! 아! 저거 아, 내가 괜히 줬어. 저한테 준 카드잖아요. 이거니까 이거 준 카드가 준 거라서.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어. 그러니까 내 주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 이제
건설 단계거든요. 건설하실 분 건설하시면 돼요. 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건설해봐야 소용없지 않나? 저는 건설할게요. 여기 할래요? 2점. 저는 여기 건설? 캠프 숫자 5자리 사용해서요. 캠프 숫자 5자리 사용해서 BJ4에 캠프 놓고요. 저는 1점짜리 성과 2점짜리 성을 각자 여기와 여기에다 놨습니다. 2점짜리 1점짜리 이거 성 토끼 하나... 태워서 네, 거예요? 2점짜리 성 하나 있는데 아니, 안 쓸게요. 내가 있는 지역에만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있는 지역에만.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있는 지역에. 아니야, 여기 2점짜리 가자. 1점짜리 성 하나만 아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루세이더 군님. 건설 단계인데 저는 성이 3개 있었는데. 형 어딘데요? 어디 놓게요 성을? 나? 토끼를 올리는 아니, 게 아니라 토끼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게 토끼가 있는 지역에 건설을 하는 거라. 너무 답답해요 지금. 아, 그런 거야? 아. 아주 애가 막 혼낼 스타일이야. 좀 조금만 모르면 그냥 어디로 때리려고 막.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오케이. 네. 이건 게임 이름이 뭐예요? 이 게임은 버니 킹덤입니다. 이제 10 곱하기 10 격자에다가 맞지? 10 곱하기 10. A, B, C, D, E, F, G, H, I, J. 건설 안 할 거면 저 할게요. 거 격자에다가 토끼들을 놓고 각자 성을 지어서 점수를 뽑는 게임이에요. 네, 거기다 하세요. 어. 점수. 그럼 그냥 2점인 거 아시죠? 뭐 어쩔 수 없지. 전 여기에다가 성 놓고요. 여기에다 아, 재수없어. 이거 봐. 좀 할 줄 안다고. 지만의 성을 완벽하게 짰어요. 아, 여기 캠프도 여기 먹으세요. 여기 J4 먹으면 힘이 쫙 빠져요. 아, 재수없어. 이 말도 재수없어. 자, 그럼 점수 가세요. 네. 저는요, 점수가 1점, 2점, 2점. 네? 그러니까 1점 아니에요, 이거? 여기 자원 생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마을이라. 그럼 점수 못 해요? 네. 이것도 점수 못 해요? 네. 괜히 넣네, 그럼. 나도 괜히 넣은 것 같아요. 2점, 이건 2점 맞죠? 이거 네네. 확실하죠? 2점. 점. 얘 노점수죠. 저 네. 2점이에요. 어, 진짜 더럽게 못 근데 원래 1라운드에 점수 많이 안 가요. 약간 지금 우리를 견제하려고 이런 말을 아니 근데 저도 초반에 달린 너는, 게 너는 근데 점수 왜 이래요? 아, 초반에 점수 안 가는데 초반에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네. 그게 맞잖아요. 약간 좀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아, 점수 가세요. 저는 너도 점수 가시고요. 나? 전 9점. 와, 9점이야? 오빠, 아, 치사해. 9점. 우리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너는 몇 점이에요? 점수 나? 2점. 야, 2구나. 곱하기 2라고 했으니까. 2점밖에 없어요. 2점밖에 없어요. 네. 아, 그 봐. 못하는 애들은 2점 받고 지는 9점 받고. 아, 진짜. 어쩔 수 없죠, 뭐. 못하고. 이제 양피지 이거 어떻게? 양피지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네. 자, 그럼 제가 또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이번에는 8장 잘 받아야지. 아, 12장 잘 받아야지.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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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인지 확인해 주시고 저처럼 바보같이 8장 갖고 하지 마시고 초반에 점수 잘 안 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유리 맞죠? 오케이. 역시 달라 잘 봐야 돼. 처음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다 나와. 하하.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 이거 무조건 짚어야 돼. 이건 아니고 나도 이거를 짚고요. 노래 좀 부르지 말아주실래요, 제발? 어, 뭐 이런 거.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아, 이 정도로 합의 볼까? 이거 나한테 좋네. 아, 이거 기란이한테 주기 싫다. 얘를 겨, 근데 그냥 주려고. 얘를 견제해서 뭐예요, 솔직히? 나 내가 너한테 딱 좋은 거 줄게. 성 이어버리는 거.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성 있는 거 나한테도 있는데? 어? 너 지금 제일 좋은 건데 너한테? 하늘탑 말하는 거 아니야? 네, 하늘탑. 아니 그냥 됐어. 네가 지금 성 있는 곳에 바로 옆자리에 자원과 함께 토끼를 주는 건데? 싫은 말아. 나 억지로 줄게. 근데 나도 좋은 거 두 개 있어가지고 좀 피 완료. 아니 이거 다 좋다 근데 다 포기하기가 싫어. 원래 처음 첫 라운드만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안 집은 거 어떻게 돌아오겠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네. 모르게 처음에 잘 봐야 돼. 보는 것도 힘들어. 자, 저요 반대예요. 드립방. 아, 반대. 표정님 어디 공원에서 장기 두는 할아버지 같은. 에헤 이러면서 맨날. 저 할게요. D7F9입니다. D7F9. D7F9. 그래서 이번에 좀 연결했어. 역시 처음이 제일 좋아. 우와, 드디어. 근데 점수는 노점수야. 여기도 넣어야 되는데. D7F9. F가 9. 여기는 드디어 점수가 됐죠. 자, 저 났습니다. 나는 B3이랑 하늘탑. B3이랑 하늘탑. 하늘탑 색깔 무슨 색이에요? 좀 보여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하늘탑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가지고. 하늘탑은 하늘탑과 하늘탑을 연결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데고요. 건설 단계에 건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정이. 저는 염료하고 지고요. 염료! 아, 염료 풀어! 염료! 아, 근데 염료 지금 지을 데가 없어요. 이 게임이 그 특수 자원이 진짜 좋아요. 무조건 점수를. 짓다 보면 셋이서 제일 어쨌든 큰 지역이 나오거든. 거기다 딱 하면 곱하기가 3이 4가 되는 거야. 아, 근데 4가 5가 되는 거고. 이 염료가 지금 당근 농장에밖에 못 짓는데 제가 농장 가진 게 없어서. 헤이트로 집었습니다. 네가 그러면 네.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쓰면 인정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쓸 거잖아요. 봐봐, 이거 봐. 써야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다음 거 픽해 볼게요. 오케이. 별로. 오, 나쁘지 않다. 별로 나쁘지 않음. 괜찮긴 한데. 별로. 어? 이게 왔다고 나한테? 어, 이거 땡큐인데? 왜 이 고민해 보니까 이게 이거 우리 드래프트 할 때 하는 말이야. 아, 제일 듣기 싫은 말. 제일 듣기 싫은 이게 돌아? 이게 돌아? 이게 돌아? 아니, 니네들 이걸 돌려 더럽게 못하네. 그게 가로 열고 그게 써 있는 거야. 야, 이걸 돌려 카드 보는 눈도 없고 눈도 없는 새끼들 이러고 가로 잡고. 아니, 근데 딱 그 뜻이거든. 기란이 마틴 형 너무 싫지 그러네. 저한테 준 카드 보면은 형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 나 왜 나 이거 왜냐면 왜 처음이니까. 어. 할 줄 모르거든요. 니네들은 카드 보는 눈 없어. 니네들 이걸 왜 돌리고 있어. 정말 더럽게 못되네. 이 뜻이거든요. 많은 진짜 많은 뜻이 함축돼 있지. 어, 맞아. 무조건 그거지 뭐. 다른 뜻이 어딨어. 어. 이걸 해보자. 어, 이건 나는 너무 없구나. 저 요거 아 이거 이번에 망했어. 했어요 더 저. 저는 오른쪽. 아이고. 나 이쪽이지. 저는 성 하나랑 2점 2짜리 2짜리만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F6입니다. F6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일이야. 연결되길 기도하고 여기다 뺏기면 나 끝장이야. 토정이도 뺏길 것 같은데. 자, 저는 났습니다. 났으면 보고 있어도 되죠? 나는 A3C3. A3C3 뭐야? 욕하는 거예요? A3C3. 오, 꽤 크게 열었어. 오. 괜찮네. 자, 저는요 너무 고맙게도 F10 20 그냥 자리 두 개를 줬어요. 그냥 F10 20 대박. 왜 이렇게 좋지? 자기가 더 좋은 거 집었겠죠 뭐. 자, 그러면 다음 거 빨리 보시고 다음 거 보고 놀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아, 망했어. 좋은 게 없네. 아, 마그마로 잘려진 지역이구나 이게. 어쩐지 이런 자리를 접다 했다. 이것도 별로고. 별로. 아, 이거 별로. 제가 전 접었어요. 영업하기 좋은 3인플 게임 추천해주세요. 이 게임도 3인플이 좋아요. 영업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 한다는 소리지? 네. 3인 게임 그거 좋지? 와이어터프 좋지? 와이어터프 아직까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지. 이쪽. 너 저를 주는 거구나. 언젠가 와이어터프도 만들어야지. 자, 저 공개하겠습니다. 저 3점짜리 성이랑 1점짜리 성이요. 성만 그냥 있고 끝이에요. 그 3점짜리는 돌에만 지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어, 써 있더라고. 네. 돌산에만 지울 수 있어요. 자, 저 났습니다. 다음 분. 난 시포디포. 시포디포가 뭐 욕한 거예요? 어, 근데 좋다. 시포디포. 와, 이거 엄청 커졌어. 어, 제가 완전 토끼들의 그런 아니 마그마로 하나 끊어져 있어요. 아, 이거는 굳이 상관이 없잖아요. 맞네. 어차피 자원이 없어. 야, 자원 엄청난데? 네. 이거 장난 아닌데 이번에 확 땡기겠는데요? 아, 나는 저런 게 안 나오지. 잘하는데 왜? 야, 너 나보다 잘하면 내가 창피하지. 난 두 번 해봤는데 게임. 저는 힘이 성과 아이구. 오, 좋다. 아이구도 성 있는데죠. 아이구. 어, 여기 바로 방해했네. 이거 내가 줬는데 왜 안 집었어? 이거 내가 처음에 줬는데 나한테. 왜 안 어? 집었어? 별로 매력적이지 큰 않았어요? 큰 그림이 있겠죠. 큰 그림 알았어요. 큰 그림 다음 픽 합시다. 아이 뭐야 이거. 왜.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온 거야. 아, 너무 어렵다. 그래, 이런 거라도 집어주자. 진짜 집을 겁네. 여기도 없어 이제 슬슬. 저는 집었고요. 둘 다 양피지니까 그냥 공개 안 할게요.
담피지 이렇게 많이 집을 필요도 없는데. 받으세요. 어? 이쪽에. 어, 이건 누구 거예요? 아 이쪽에다 돌린다고 했지? 알았어요. 자, 전 양피지에 다음 분은 바로 놓으세요. 자, 두 개 다 양피지였어요. 양피지 지금까지 세 개. 뭐예요? 나 아시비포. A12. 와 자리오 자리오. 24. 와! 와 자리오. 와 제동현 지도야. 대동현 지도라고? 이게 하늘성도 갖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다 하나가 돼요. 어, 나 어떻게 이게 다 하나가 돼요. 아 진짜? 좀 들었다. 내 북부의 왕이야? 저 네가 북부의 왕 맞아. 북한. 저는 하나 양피지. 네. H1이요. H1. 아 나 여기 바보같이 괜히 나가지고 망했어. 여기 이렇게 연결해야 돼. 나도 바보같이 이렇게 괜히 나가지고 망했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성이라도 놓지 말지. 어 그렇지. 아 이거 뭐야 다. 힘들구만 힘들어. 이거 가야겠다. 좋은 거 드릴게요. 세트 아이템 드릴게요. 난 망한 거 같아요 이미. 전 양피지 두 개 끝. 양피지밖에 안 왔어 그냥.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냥 바로 이거 양피지 두 개 끝. 뭐야 이게? 저 좋잖아요 세트 아이템. 마지막 거 다 쓰는 거지. 네. 나 양피지 이거 두 개네. 저는 저도 마지막 거 양피지 두 개고요. 지금 거는 성 하나 D5. 북부의 왕의 채우는 김현태님. 북부의 왕의 채 어? 북부의 왕의 채우는 그거잖아. 맞아. 안 돼. 땡강. 땡강. 네. 자 이제 아, 나 안 했어. 빨리 하세요. A1 E3. A1 E3. 오 진짜 크다. 이거 진짜 박수 안 치고. 북부의 왕이라며. 북부의 왕 맞다. 이건 진짜 인정이야. 나만 연결이 안 돼. 나 여기 하나 놓게 좀 제발 해주세요. 제발 나한테. 여기라도 제발. 여기라도 제발. 자 그러면 건설 단계 하죠. 건설 단계. 네, 저 건설 단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다 놓을 수 있다면서요? 얘가 북부의 왕이다 생긴 건. 그리고 그리고 근데 자원은 하나밖에 안 나.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 어떻게 하지? 어 성이 이렇게 많이 집었는데 성을 놓을 때 그래 나는 어차피 올인이야. 여기 2점짜리 성에 여기 이렇게 하나 놓고 제발 연결되길 바라면서 요거 두 개 1점짜리는 아직 놓지 않을게요. 당근 농장 이거 바둑인가요? 바둑 바둑 느낌 나나요? 바둑 아 위에서 보면 아주 바둑이야. 맞네 바둑 느낌 나네요. 저희는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개 거기에 두 개 버니 킹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 올려 올려. 야 너도 옆에 굉장히 크다. 근데 자원이 하나라서 나도 난 나는 하나 이상인 데가 없어요 아예. 아, 얘만 연결돼도 점수 꽤 큰데 망했어. 난 이거 할까? 여기다 한번 더. 그래요. 이렇게. 어 점수 꽤. 너는 거기다가 투자 성 있으면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되겠네. 야 너 자원이 몇 종류야? 물고기도 있고 이미 다 있어 세 개? 물고기가 없으니까 저라면 여기 그래. 하늘성으로 있겠어요. 그래 나 같으면 하늘성. 이형제와 이형제를 이으면요 물고기까지. 엄청 가지. 언제 이어? 지금 건설 단계 치우세요. 어떻게 이으면 이어져? 여기서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다가 아. 하나 자원 못 생산하는 데다가 하나 넣으면 되고. 아, 자원 생산하는데 나도 상관없죠. 생산 나도 돼? 네 아,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럼 그... 여기다가 놓고. 놓고. 네. 그다음에 여 이거를 이것도 자원 생산하는 데다가 놔. 여기다 넣으면 다 이어지는 거야. 아 이러면 이어지는 거야? 네. 네 땅은 다 이어짐. 여기 성하고 자원 같이 곱해주세요. 그 난리나. 점수 여기에 성 여기에 성 지을 거 있어요? 나 성 없어요. 아 지금. 여기에 성 지면 이제 여기 여기에 곱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됐습니다. 점수 곱하기 해볼까? 제가 제일 낮으니까 저부터 할게요. 요건 3점이에요. 그냥 끝. 그렇지? 네. 3점. 어, 1, 2, 3. 그리고 여 이거 점수 없고요. 이거 1점 있고 2점인가? 2점. 1, 2 있고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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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3점. 3점. 아 진짜 못한다. 아까 1라운드 그것도 못 쫓아가. 아이고. 아. 저 망했어요 여러분. 다음 라운드 때 뭐 안 들어오면 이제 끝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일단 2점. 2점. 2점 가시고 2점. 따로 이건 따로니까 네, 2점. 어. 이거 성 곱하기 2점짜리 성 곱하기 나무 자원이니까 네. 2 곱하기 1. 자 여기는 이게 한 명이잖아요. 어, 하나야. 물고기, 다. 나무, 당근이 있어요. 세 개 다 있어. 세 종류에다가 성이 이제 특수점 구해야 돼. 하나 두 개밖에 없네. 아니야 하나 두 개. 어 두 개 두 개. 6점이에요. 6점이네. 아 이렇게 잘 연결. 성을 더 많이 넣어야 돼 넌. 특수 자원이랑. 10점 그럼 총 10점. 어 나랑 똑같네. 너 이렇게 더럽게 못하는 거 똑같아. 일단 조금 여기 9점 가서요. 성 어. 특수 자원이랑 성. 아니 지금 지금은 동화중님 마틴이 점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가능성 있어. 네, 여기서 성이. 성만 네. 그리고 너 특수 자원. 특수 자원 돌지 않아. 토정이만 그러니까. 하나 짚고 끝이었어요. 지금 두 개 집었죠 저는. 두 개 집었어요? 뭘 모르고. 아
뭘 모르고 할수록 잘 자, 이제 2라운드 벌써 게임이 절반 됐는데 이제부터 점수가 확 확 나가는 타이밍이 슬슬 올 거예요. 오케이. 자, 도정이 4개, 4개, 3라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양피지를 제가 많이 못 집었거든요. 양피 점수가 엄청 세. 나 양피지 그냥 뭐 네. 너 나한테 1점짜리, 2점짜리 하나. 그래 사이던데. 그게 끝이잖아. 양피지는? 양피지는 되게 잘 집어야 되는데 게임을 모르면 잘 집을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자, 이번에 집어 봅시다. 다시 또 한번 잘해 봅시다. 앞에 큰 토끼가 어떤 말이죠? 앞에 큰 토끼가 앞에 큰 토끼도 이거 이거 아, 우리 아. 우리가 무슨 색인지 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컴포트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인선한 양거주님. 아, 이거 먹어야 돼. 이거는 곧 죽어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죽으면 못 먹는 거 아세요? 아 근데 이거는 큰일 나요. 이게 가면 큰일 나. 나 줘. 왜 그래 너. 못 이번에 이렇게 해요. 못 듣겠군요. 어 그래요? 이렇게라서 저기가 망해요. 제가 망해? 네, 저걸 잡는 순간 저기 다 박살나요. 물이 다 박살나? 물 대박. 진짜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한숨 나오죠, 게임이? 아, 어려워. 그래, 이거 하나 놓자, 그냥 하나 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렵지. 어려워. 나도 모르겠어. 아니 쓸 수 있는 게 자꾸 너한테 좋은 거 주게 된다 나.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끊을게요 이번에 이렇게. 그럴래? 네. 그러세요. 제발. 저는 그냥 집어주긴 했는데. 아이씨, 이제 왼쪽이지? 이렇게죠. 이렇게. 솔직히 네가 그거 말한 거 줬어도 나 뭔지 몰랐어. 안 집었었을 수도 있어. 맞아요. 뭘 붙이면 박살 나는지. 자, 저는 3점짜리 성 하나랑 이거 돌에다 못 지었는데 그냥 집었어요. J5. J5. J가 맨 끝에 줄이고요. 5 여기. 어, 드디어 2점. 어, J4. 왜? 다행이다. 나 2점 겨우. 4가 안 나온 걸 뭘. 누가 3? 자, 그다음에 하세요. 보여주시고 놓으십시오. 나 A8B9. A8B9. 오 좋다. 오 좋다. 대박.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나왔지? 와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네. 일단 성이 하나 추가된 거네. 뭐. 아니 그 나중에 자원 바꾸는 거 나오면 좋잖아. 어쨌든 하세요. 저는 금과 이. 어 금. 야. 아 저게 특수. 제일 잘 나오는데 누가 누구한테 잘 나온다고요? 저게 특수 자원이지. 어 저거 한 번도 봤어 나. 됐어 됐어. 네가 못 쓰나 보자. 야 여기서 만약에 먹었으면요 터져요. 게임 터져요. 알았어요. 보이시죠? 기라 형이 먹었으면 터집니다. 네가 먹어도 터졌어 이미. 아 터졌어요. 아직 좀. 어떻게 저한테 제한테만 가지? 저렇게? 제가 잘해서 그래. 저게 잘하는 거 여러분 게임은. 나오면 돼 그냥. 원리 따위는 필요 없어. 하나 망했다. 망했어. 하늘탑으로라도 이길까? 이번 라운드 못 이기면 나 진짜 쓰레기인데. 한숨 나오지, 그치? 한숨 나오지, 게임하면서. 이거 한숨 쉬는 게임인가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안 되잖아. 나 너무 다 떨어져 있잖아. 점수도 없는데. 아 진짜 망했네. 한숨 쉬려고 하는 게임이에요. 네. 다 같이 한숨을 쉽시다. 돌려줄게요. 나 고민인데요. 나 진짜 똥이다. 나 이번 라운드 약간 이번 게임. 근데 이 게임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 처음에 물론 그 내가 보니까 양피지는 좀 실력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진짜 아 이게 운이라서. 아,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진짜 고민인데? 에이, 이렇게 가. 전 두 개 집었고요. 에이, 모르겠다. 아, 잠깐만. 내가 여기다 놔버렸네? 그렇죠. 어, 아닌가? 내가 너 옆으로 줬어요? 네. 나 이제 또 잠깐만 또 집고 또 줘. 이거지. 네, 이거지. 어, 나 안 주고 내 거에도 넣어버렸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자, 이제 공개. 자, 저는 2점짜리 성 하나랑요. 그다음에 H6이요. 2점짜리 성 하나랑 2점짜리 성 H6 H가 6. 이거 막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다 떨어져 있어. 근데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집었어요. 자, 다음 사람.
저는 아포자구요. 아포자구가 뭐야? 와, 여기도? 우와! 뭐, 잡 제이구, 제이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어? 아, 이것도 점수 되네. 안 아, 아직 안 되네. 아, 알았어요. 제이십은 한번 이렇게 해놓는 거야. 혹시나 힘내세요. 곁들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겠지. 내가 나지. 내가 제일 못하는데. 내가 제일 못 나가는데. 야, 내가 제일 못하거든. 둘이 똑같아. 둘이 더럽게 못하는 것. 혼자 여기가 있고. 저는 검은색 서로 내가 진짜 못한다고. 어, 좋은 카드 얘가 다 집어가고. 자, 검은색 하늘탑 하고 아이오입니다. 알았어요. 하늘탑이 좋은 거 같아. 하늘탑 집을 거. 하늘탑 안 짚고 이런 징징대는 소리 하는 게 잘못인 것 같아. 자, 다음 나도 특수장은 보고 싶다 한번 막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좋아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느꼈는데 특수장 진짜 중요해요. 안 나오면 또 그만이라서. 아이고. 저는 뭐 이번에는 선택할 게 없고 그냥 소소한 이거 두 개네요. 아니 아이 내가 아이디가 로비잖아. 카톡에 마고로비 얘기할 때 자꾸 알람이 울려서. 마고로비 대박. 아니 알람이 울려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마고로비 이번에 또 영화 찍는데 잘 나오고. 자, 저 집었습니다. 아, 고민인데 잠시만요. 이건 진짜 고민이다. 아, 뭐 거지 같은 것밖에 안 나와. 이것도 별로. 아, 모르겠다. 이거 해. 이제부터 점수를 내지 않으면 이제 점수 낼 기회는 아예 없어. 나 거기다가 약간 되게 못했어요. 아이씨. 아, 이런 건 그냥 억지로 집은 거라. 모르겠다. 네, 맛있어. 아, 나도 이거. 자, 저 공개할게요. HEG8. HE는 조금 더운데 이거 봐. 근데 G8. G8도 드디어 도움돼. 연결됐어요. 아, 근데 짧게 연결되긴 했지만 연결됐어. 자원을 근데 못 먹어 가지고 어떻게 자원 없는데 막 이렇게 났냐? 다음. 나는 양피지 하나, 1점짜리 성 하나. 저는 양피지 하나, 3점짜리 성 하나입니다. 아, 이거 진짜 먹기 싫은데. 성 지을 데가 없는데. 먹지 마 그럼. 근데 여기서 성 먹으면 큰일 나서. 큰일 안 나요. 다음 거를 가볼까요? 다음 거? 오케이. 이게 임시 토큰을 좀 써야 되나 봐. 나 임시 토큰 왠지 임시라는 느낌이 너무 싫은데 안 쓰면 그냥 지는 거 같아요. 가건물이라. 불안해요. 그러니까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당근 먹기 진짜 힘드네. 아, 양피지를 잘 써야 돼. 양피지를 잘 써야 되는데 양피지 잘 쓰기가 되게 힘드네. 아, 지금 보면 이제 토끼가 꽤 많이 쳤어요. 정신이 없어. 야, 지금 분홍색 토끼 되게 많다. 네. 저거 뭐 양피지 아까 도운 거 있거든요. 숫자 많은 거. 그런 거 쓸 거 같은데. 저 할게요. D8이랑 임시 캠프입니다. 드디어 저도 임시 캠프. 이번에 안 연결되면 난 끝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캠프는 우선순위 있는 거 아시죠? 왜? 숫자가 낮을수록 먼저 나요. 그 자리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네. 또? 나 아무튼 캠프 두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높은 거지. 뭐. 크면 아주 좋아 보이니까. 아니야,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D8에다 놓을게요. 근데 뭐 견제할 거 아니면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네, 여기다 놓겠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곰잼님. 자, 다음 너 공개하시고. A67이요. A67? 67? 우와! 근데 야, 이거 다 이어지는 거야? 한해섬 필요 없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한해섬 있어갖고 일부러 안 집었어요. 아, 그래요? 물고기가 어차피 있는데. 그 너는 그거 특수자원만 계속 견제하면. 근데 특수자원은 견제가 아니야. 그냥 나오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라. 저는 캠프1하고.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캠프1을 돌리고 캠프3 집은 거 알아요? 정말 바보 같지. 몰라가지고. 나도 몰랐어. 그런 룰이 있어? 맞아. 그런 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집어주십시오. 아, 당근 진짜 안 나와. 당근 좀 먹고 싶어요. 당근 먹고 싶은데. 먹어. 우리가 너한테 안 준 적이 없어. 먹어. 보물이 뭐예요? 보물. 보물 아까 제가 넘긴 양피지에 그냥 네. 깡점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영지가 무슨 말이야? 그냥 하나, 둘,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고 영지가 하나죠. 아니, 여기도 자. 두 개, 세 개. 그게 영지라. 네 개. 그 덩어리를 영지라고 하는 거야. 덩어리가 영지예요. 붙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 나 이렇게 하겠다. 아니, 이거 너무 쓰레기야. 요렇게.
이거는 바로 쓴다는 거지? 저는 양피지 저는 양피지 하나랑 하늘탑. 전 양피지 하나와 C9. 하늘탑이 무슨 색이냐면 녹색인 거. 이거 하나 남았어요. 아 그래요? 다 하나씩 나눠 먹었네요 하늘탑. 그렇네요. C9. 나는 이거 하나랑 나머지 두 개는 양피지인데 망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다 나온 대로. 전 네. 네. D1, 2. 전 D1과 양피지. D1, 2에다가 캠프는 어떻게 쓴다고 했지? 건설 단계 때. 건설 단계 때 건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먼저 하세요. 건설 단계. 건설 단계 1번이 먼저 한다며. 근데 안 져도 돼가지고 생각 좀 해볼게요. 알았어요. 아 저는 그냥 네가 지은 거 보고 내가 해야 되잖아. 2하고 1이 있어가지고. 지어. 그래 지어 과감하게. 과감하게 지어 연결해. 그래, 그러면은 참나. 왜 참나요? 할 데가 없어갖고요. 자. 그 지역을 먹었어요? 아, 이어져 버리네 이러면 성이. 보라에서 도시의 보드 게이머 보고 보다가 온라인 떠서 구독 누르고 왔습니다. 한방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 보드 게이머 보고 오셨구나. 저희 헛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도시 보드 게이머. 너무 신기해. 에이, 그리고 모르겠다. 도박해. 하늘탑까지 연결해 버려요. 우와! 너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아니요. 여기 떨어진 게 많아 갖고. 아, 이거 많아. 이게 하나 끝이잖아요. 다 연결되잖아요. 여기 하나 떨어지고. 근데 저 특수자원을 못 쓰고 있어요. 아 제발 못 써라. 제발 못 써라. 그럼 네가 징징댄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자 캠프도 놓으셨죠? 저도 네. 나 캠프를 안 놓으면 얘가 연결이 안 되죠. 이렇게로 놔야 되죠. 여기다 놔도 연결되네 어떻게든. 어떤 거가 이거 잘 봐야 돼. 임시 캠프가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다 연결되긴 하잖아. 얘네만 빼고 아, 여기까지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놓을게요. 언제 뺏겨도 뭐 할 수 없지. 슉슉슉슉 여기다 놓겠습니다. 뿅. 아 여기 나무도 짓고 여기에 3짜리 성도 에라 지어버려. 몰라. 뒤 없어. 그 여기도 성 지어. 너 왜 그래 미쳤어요? 다 썼어요 그냥. 나도 성 놓을 거긴 할 건데 거의 미친 사람인데 갑자기 하는 게. 특수 자원 빼고 다 놨어요. 알았어. 그치 나도 약간 큰일이야. 나 여기다가 어떡하지? 여기다가 하나 성 넣고 2점짜리 그냥 지금 다 써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점수 못 벌면 그냥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여기다가 하나 넣고 아 여기 연결 안 되는구나. 네? 얘네가 다른 애랑 연결이 안 되는구나. 하늘탑으로 연결. 내가 바다가 혹시 제가 물이 여기 없지 하나 또 그치? 아 연결해야 돼. 여기 넣고 이거 하늘탑을 넣을게요. 한 지역엔 건물 하나밖에 못 지어요. 그럼 여기다가 못 넣고 여기다 하늘탑만 넣고 하늘탑을 한 지역에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아니야 여기다가 연결해야지. 나중에 끊어지면 위랑 붙는 게 차라리 나을 테니까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을 하나 놓겠습니다. 아 나 그냥 올인이야 이번에. 어차피 끝났어 나는. 난 이게 마지막이야. 뒤가 없다고. 다 났어요. 나 몰라. 네 근데 요거는 괜히 집었다. 이거 3점짜리 이거는 그 산이 있어야 되는데 견제로 짚는 거죠. 여기서 산 먹으면은 저희 끝나서 나. 아니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견제를 뭐 짚고 이럴 수준은 아니에요. 급발진이래. 에헤 놔. 다 놨어요? 마지막 성 하나 있잖아. 캠프도 있는데. 캠프도 있고. 캠프 근데 굳이 캠프를 놓을 데가 없다. 얘는 이미 다요. 이미 자원을 먹어서 특수자원. 여기 캠프 아 아닌가? 특수자원과 그걸 먹어야죠. 아니야 여기 캠프 연결하면 세 개 연결돼. 아 원래 어차피 다 아 여기에 놓는 게 그나마 낫네. 왜냐면은 아 걔랑 네. 걔랑 연결되네요. 네. 캠프 이거 말고 김우성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캠프, 스피커 오케이. 엄청 소리 컸어. 캠프 안 가져갔어요? 우성님 반갑습니다. 도끼 놓으면 돼요 이렇게. 네 도끼. 오시자마자 2,000원 시원하게 써주시죠. 뭐 놓을 필요 없다고? 아 성은 여기에 놓는 게 좋죠 무조건. 무조건 성은 놔야지 네, 너는. 그냥 자리에. 곱하기가 그냥 훅 늘어난. 넌 지금부터 성이에요 내가 봤을 때. 특수자원 안 나오면 그냥 걔 무조건 성이야. 자 났습니다. 네, 났어요. 어쩌다가 처음에 로비님이 대마가 될 것 같더니 오히려 마티님이 대마 불사. 어? 무슨 대마 불사가 좋다는 말이야? 자 그럼 점수 하세요. 점수. 너 났어? 다 났어? 네. 견수 나왔잖아. 나부터 해볼게. 나부터. 네. 나 이번에 좀 많이 연결됐어. 보시면 얘네 연결됐는데 나무 생산되나? 나무 생산되고 토끼 이거 뭐지? 당근 생산되고 이거 연결해서 물도 생산돼요 이제.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가 끝이야. 끝이죠. 더 네. 없죠.
14 곱하기 3? 14 곱하기 3. 어, 꽤 크다. 4, 3, 12. 어, 43이에요? 10, 14 곱하기 3? 네. 43? 우와, 43. 1, 2, 3에 42죠, 42. 42. 그러면 5, 52예요? 우와. 봤어? 난 너랑 달라. 오. 대마법사 바둑이나 경제학 용어 아닌가? 큰 집은 안 망한다. 아. 그런 거예요? 오. 너 대마불사래, 너. 너 해. 되게 좋아한다. 진짜 한번 해준다, 아주. 날아간다. 자원 두 개지. 어, 요건 네. 자원 2 곱하기 2 곱하기 1... 2지, 2점짜리 점이잖아요. 일단 2점 가야 4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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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2인데 2야. 아, 2, 아. 바로 그냥 둘걸. 산포자. 산포자. 산스포기자. 그리고 여기가 한 여유. 그냥 다 세면 돼. 3 곱하기 성을 세요. 성을만 세면 돼. 하나, 둘. 그니까 앉은, 내가 앉은 성? 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점밖에 안 되네. 3 곱하기 5. 저렇게 못하네. 다섯 개 맞지? 네. 성을 많이 집었어야지, 나처럼. 게임 못하면. 3, 5, 15. 15 더 가세요. 29. 29. 이게 보면 봐봐 나 지금 14 곱하기 3이잖아 여기에 14 곱하기 4가 되면 엄청나잖아 특수 자원을 집어야 돼 근데 얘가 다 집어가가지고 아니 저는 못 넣고 있어요 정작 잘 됐다 못 날아 영원히 못 날아 저 일단은 아니 영지... 근데 손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카드 나눠줄게 이제 마지막 나눠 아니 저 점수 아직 안 했어요 알아 카드 나눠 이제 마지막 나눠 일단 4 곱하기 1에서 4점 가고요 여기도 저는 특수자원은 토정이가 다 세벼갔지만 못 찍고 있으니까 아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 시원하게 찍고 한 50점 갈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다 몰려 나오는 거 아니야? 8점 그럴 것 같아 어. 26 더하기 18 44? 26 더하기 18? 네 그렇네요 아 그 안 나오는 카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제 자 여기 12장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어 내가 1등 하고 있어? 네 박수 억지 박수 표정 봐 표정 썩었어 잠시만요 아 왜요? 나한테 특수자원이 두 개가 더 있지? 근데 이거 못 집어 너 4개가 나왔다고 지금? 혼자? 네 근데 이거 혼자? 사기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집고 주... 아니 나, 저한테 나눠주셨잖아요 어, 내가 줬어요 이걸 집고 죽어? 죽어버려 그냥 그 자식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씨 큰일 났네 아 잘 봐야 돼 여기서 잠깐만 쓰레기 요거는 쓸 수도 있는 거고 아 처음이 제일 중요해 그치? 특수정! 오 특수정! 생겼다! 생겼어! 아 근데 잠깐만 이러다가 내 거 뺏기잖아 지역을 아니야 상관없어 씨. 특수정은 맞고 죽어 차라리 나에게도 드디어 하늘이 도와주셨다 근데 이미 성이 있는 자리에다가 특수정 카드 못 나요? 네. 아, 아 게임 하기 싫어. 하기 싫어졌어. 아, 제가 투자 넘길게요. 넘길 거예요? 네, 넘길게요. 치지 마세요. 진짜 넘겨요. 그래요? 네, 두 개 넘길게요. 그런 짓 왜 해요? 나 큰일 났어. 어떡해. 아이씨. 아니 몰라 나 투수 나 못 쓰지만 집을 거야 이번에 투수. 이렇게인가요? 아 이렇게구나 아니 저, 아 맞나? 마지막 라운드니까 아. 왼쪽으로 있으니까 네. 자 저 공개할게요 특수 자원 두 개 다이아몬드랑 버섯이요 버섯 주세요 버섯이랑 다이아몬드요 와 좋은 거 지우셨네 어 근데 다 못 넣어요 아 이게 더 웃겨 다 못 넣는 게 더 웃겨 아 그런데 약간 난감하네요 집어도 아 내가 아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 성을 안 지었으면 됐어요 근데 순서가 다르게 나오네 자 그렇게 했으면 하세요 양피지랑 이거 뭐지 굴이란 굴인가요? 오 너도 특수자원 너 그럼 이거 점수 엄청나겠다 넌 지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사내밖에 못 지어요 그거 봐요 아 산이 많아요 와 아 부러워 지금 저? 아니요 검은 단계 오케이 오케이 부러워 나는 없는데 어. 자 철거반 나왔습니다 뭔데? J10F7 어 드디어 철거반? 나 네. 망한 거야? 일단 여기 철거야 아
그럼 나야? 와, 이 새끼 진짜 나쁜. 야, 악마다, 악마. 야, 악마다, 악마. 와, 지독하다. 악마 중에 악마다. 어떻게 저길 치워버리냐? 털고 봐. 와, 진짜. 야, 더러운 악마를 오늘 드디어 봤습니다.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와, 나 이런 악마는 처음 봐. 자, 어쨌든, 그래서 저 다음 거. 차원 어떻게 해야죠, 저도 이제. 야, 나 이런 악마는. 여러분, 저 악마를 봤어요, 오늘 드디어. 야, 이거 너무했다. 나 이제 완전 똥됐네, 점수. 이제 저도 여한이 없다.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하다. 나 너 진짜 나쁜 애다. 야, 이렇게 게임을 할 줄이야. 어, 진짜 망했네. 나 이거 연결을 못하면 그냥 지는 거죠. 하늘선 마지막까지 아껴놔야 되는구나. 아, 진짜 망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더러운 견제가 살아 숨쉬는 게임이었어. 너무 잔인하다. 야, 너무 잔인해 이건. 야, 이거는 진짜, 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야, 내 이 자리를 그 사탄도 고개를 흔들고 가. 야, 남의 거 두 개를 딱딱. 야, 넌 별로 안 아프지? 난 더럽게 아파. 점수. 아, 뭐 점수 많이 갔는데 뭐. 야. 뭐 덜 가도 되지. 마지막 라운드에 모든 점수에 3분의 3이 가요, 이 게임은. 와. 아씨, 망했어 완전. 나 이거 이번 라운드 안에 연결 못하면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끝났어. 아, 제발 나한테 와라. 근데 이미 애들 다 봤기 때문에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아니야, 너무 그렇게. 진짜? 응. 아, 아직 공개하는 거지 먼저. 네. 저는 특수전 진주랑요. 이것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남 짚는 게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C6이 나왔습니다. C6. 저 여기다가 특수전 넣을 거예요. 연결만 되면 짱인 거야. 지금도 센데요? 나는 지금도 괜찮지. 나는 C1에. C1 1점짜리 사마다 1성 성을 짜내네요 이제. 진작했으면 더 높았을 텐데. 그래야죠. 어떻게 저는 아유. GOD구 GOD예요 너? 네. 아, 이런 개그 받아주네. 착하다. 야, 너 착하다. 얘가 이상한 개그를 치는 대신에 남의 개그에도 좀 너그러운 경향이 있어. 오케이. 착해. 갑자기 너의 착한 점을 봤어 내가. GOD 개그에 웃어주다니. 어디 보자. 아, 근데 아까 끊긴 거 그래도 다시 줬네. 어, 다행이다. 어, 얘가 이거까지 끊었으면 이게 게임이잖아. 이거 방송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한테 맞아요. 약간 그거 생각한 게 아닐까? 야, 이거까지 끊어? 이러면서 내 모든 걸 다 끊는 거거든. 난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 그냥 시원하게 해버려. 자, 집었어요? 네, 집었어요. 먹어주고 저는 28이랑요 드디어 연결했어. 이걸 주다니 조금 착했어. 다 연결됐다. 연결됐어. 그리고 이거 건설 자원 아무거나 하나. 조력소. 그럼 바꾸는 거예요? 아, 그 원래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 바꾸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놓으면 나무가 뭐 물고기가 된다든지. 네네. 뭐 당근이 뭐 그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빅 지독. 나는 D3랑 철광석. 야, 얘는 아주 그냥 철광석 되겠네, 너. 철광석 무조건 되지. 너 4로 곱하네, 이제. 그런가? 어, 축하. 아, 5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산 잘 먹었으면. 저는 조금 부러웠어. G67. G67. 아, 거기 왜 들어와? 아, 거기 왜 들어와? 네? 아, 저도 이거 넣어야. 근데 연결은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해야 내가 다 연결되는 거라. 이거 아주 바둑이네, 진짜로. 그치, 아까 이제 맞아, 여러분 맞아, 거의 끝나갑니다 게임이. 여러분 지금 지역을 잘 봐주세요. 과연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제 지역도 중요한데 양피지가 중요한데 나 양피지 하나도 안 본 거 알아? 나 읽지도 않았어. 왜냐면 머리에 안 들어와서. 근데 되게 기능 많잖아. 네. 양피지로 거의 점수의 절반이 가요. 아, 내가 견제해야 되나?
아, 내가 견제를 해야 돼? 이거 집을 때가 아닌가? 아, 둘 다 별로네. 기란이 형 견제할까요, 말까요? 왜? 나 견제해줘. 아니, 형 말고요. 기란이 형. 할까요? 약간 기란이가, 아니, 마틴이 약간 빌길 바라는 거예요? 네. 제발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러면 다른 거 짚고요. 아, 진짜 나. 아니, 나는 뭐 이 게임 저 상관없어. 아, 와! 드릴게요. 야. 형을 제가 승리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보물을 잘 모으세요. 이미 늦었겠지만. 보물 잘 모았는데. 아, 아니, 여쭤로 하는구나. 형한테 선택권이 있네요. 약간 갖고 논 다음에 자꾸 놀지 말지. 나였어? 알고 보니까 나였어? 형이 여기를 강지고 놀지 말지 정할 수 있어요. 내니 이 두 장으로. 그래? 그 정도로? 네, 진짜로. 알았어. 저 두 개 집었고요. 이리로 돌렸습니다. 내길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집었어요? 잠깐만. 재밌다. 이쯤 돼. 마지막 라운드에 되게 재밌네. 불꽃 튀네요, 점수가. 아, 저 연결은 되긴 됐는데, 아, 여기서 과연 이제 특수자원들 이런 걸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와 얼마나 안 끊길 것인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크롤 카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저 스크롤 하나랑요. C7입니다. 난 스크롤 두 개예요. 그래요? C7 놓고요. 너 놓으세요. 저는 일단 공급 카드. 공급? 어? 공급 아싸리. 어? 왜? A5하고요. 공급에서 공급이 나왔어요. 오. 공급. 공급에서 또 공급. 저기 확 끊어버렸네. 공급에서 그냥. 공급에서 공급이. 아. 아이. 오, 다행이다. 아이 3대 캠프. 치웁니다, 제 거. 그리고 성 2일. 공급으로 이득 봤는데? 좋은데? 이거 왜, 이게 왜 쟤한테 그거예요? 나 뭘 이해가 안 가. 마그마로 끊겨 있잖아요. 돌산에 뭔가 해볼 게 많은데. 아, 그런데. 아, 끊을게요. 딱딱 하면은 딱딱 먼저 하시죠. 되게 못됐다. 되게 여러분 도저히 진짜 못됐게 게임하네요. 아, 왜요? 나 몰랐기 때문에 남의 거 신경 잘 안 써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 얘가 알려주니까. 알겠네요. 아. 저희 들어갈 필요 없지만 들어갈게요. 너무 웃긴다. 그냥 넘겨드린 거예요, 전. 이렇게 특별히 다 본 다음에 네. 떠들고. 누구야? 잠깐만, 나 아직 저도 잠시 이거를 먹고. 아, 지금 머리 막 불러가는 소리.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알았어요. 요거 일로 가는 거지? 네. 이제 이거 다 쓰면 되는지? 어, 네. 근데 저는 스크롤 하나랑, 어, 스크롤 되게 많다. A2 하나인데. A2 요걸 끄느라고 이렇게. C2도 있었잖아요. C2도 있었어? C2는 네. 넘겼어요. 그게 다 안 집었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의미가 없었냐? 어, 네, C2는 안 돼. 미안해요. 제대로. 아, 아, 네. 아, 요렇게 해도 연결되는구나. 네. 그래서 땅땅 끄느라고 된 건데. 아, 그렇네요. 나 몰랐어요. 나 그냥 이거 집었어요, 스크롤. 제인치. 자, 마지막 스크롤 하나랑 I2 놓을게요. 놓으세요. I2. C2. G3. 그렇게 독하게 하는 게 쉽지 않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와, 대박이다. 대박. 할 건 다 했다? 그래, 열심히 했어. 나 스크롤이 건설... 얼마나 점수가 될지가. 건설하시죠, 건설. 자, 저부터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드디어 3점짜리도 하나 더 지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다 이어지지다, 이제. 한 탑도 있고, 다 이어지죠.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요거를 지금 당근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당근 하나를 이게 아 이거 아니네. 당근 하나를 여기서 잘해야 돼. 당근 하나를 목재로 바꾸고요. 목재가 다 연결되잖아요. 응? 목재가 없어요, 나무가? 아니, 왜냐면 특수 자원을 딴 데다 놓으려고. 여기다가 특수 자원은 광산을 아 이거 놓으면 안 광산을 못 넣네. 아, 이거 너무 슬프다. 광산 하나 놓고요. 이게 더 점수가 크지 훨씬.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덧셈이 안 돼서. 곱셈이 4를 곱해지니까 이게 훨씬 더 높죠. 그다음에 그 이 버섯은 나무에다가 놔야 되는데 내가 나무가 있나? 나무가 있어요? 물에다가 놔야 되고 요거 하나를 당근을 물로 바꾼 다음에 아, 되게 복잡하네. 잠깐만요. 얘네들 연결 안 되죠? 아,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하면 이런 데다가 뭔가 하나 놓으면 뭐든지 하나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당근 있는데 놓으면은 그걸 바꾸고 그걸 이렇게 하면은,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데나 놓고 숲에 놓을 수 있어요. 숲에 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못 놓죠. 네. 어, 나 그럼 숲 다른 데 없나 혹시?
저기... 하나도 없어? 저거 연결 안 되잖아요. 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기본상 놓죠. 뭐야 이게 똥됐어! 아 이거 이거 스패너가밖에 못 넣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이거는요? 물에다가밖에 못 넣고. 네. 근데 여기 이거 앞에 이거 있네요? 네. 야! 아 망했어! 아! 야 이 좋은 거 세 개는 다 못 써요? 아 방법 없는 거야? 아 제발 머리 좀 굴려주세요. 안타깝지만 없는 거. 안타깝지만 없다고? 네. 아 진짜 어떻게 이러지? 아 안 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 야 에이. 이게 야 여러분 이 좋은 거 세 개가 있는데 방법이 없나? 얘는요 물에다 넣는 거고요. 얘는 숲에다 넣는 건데 물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땅 큰데 숲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치? 일단 저는 여기에 죄송해요 망했어요. 스크롤해서 땡기면 되지. 여기엔 다 여기에는... 스크롤 같은 소리 하는 스크롤을 뭐 있나? 여기에는 다 없어. 없어 더럽게 못했어. 아이씨. 아이씨. 포장이 맛있다. 다이었다. 아 근데 일단 놔야지. 네. 이런 거 놓을 수는 있잖아. 네네. 그쵸. 놓을 수는 있잖아. 혹시 뭐 연결되는 뭐 나중에 카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놓을게요 그냥. 네. 나는 뭐 맞습니다. 이거 처방서 여기다 그렇게 놓으면 되지 않나? 그치? 아 그쵸. 아 여기에 돌 여기를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 끄면 여기 망하는데. 그리고 내가 끊질 아, 못했어. 성 하나 있는데 이거 어디다 주는 게 좋을지.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기잖아요 어차피. 그 자원 생산 안 하는 곳에다 아니, 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네 거기도 아주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이거 일단 점수여가지고. 아 자원 생산 안 하는 그 아, 그럼 알아서 놓으셔야죠. 됐다. 네. 일단은 땅 점수부터 세죠. 어, 땅 점수 저부터 할게요. 아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단일 언니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제 토끼들이 검은색 토끼인데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의 수랑 생산되는 자원의 수를 곱한 게 점수입니다. 근데 제가 생산되는 자원이 지금 다이아몬드 하나 생산돼서 다행히 아 여섯 종류 생산할 수 있었는데 네 종류고요. 왜냐면 당근, 다이아몬드, 물, 그 다음에 뭐지? 나무 이렇게 4 곱하는데 성의 수는 몇 개냐면요. 하나 이게 3점짜리 성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이거는 따로 편해서 아, 14. 아까 전에도 14인데 아. 이번에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거 못했는데 14 곱하기 4예요. 그럼 얼마죠? 4, 3, 12, 4, 4, 16, 56? 56이죠. 1, 2, 3, 4, 5, 6, 어, 108점, 100점. 오. 다 200점씩 가던데 뭘. 뭐야. 전 이번에 못해서. 그 다음에 얘네가 의외로 또 이제 4개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자원은 그 당근 하나 생산하고요. 그래서 1, 2, 2 곱하기 1이네. 네, 2점. 진짜 2점이야, 진짜 이게. 연결되는데 왜 이래? 저기 1점이죠. 아니요. 힘 성이 없네. 아이씨. 곱하기 0. 이거 2점. 그렇지. 2점, 네. 2점이죠. 아, 그래서 10점에 12점. 그다음에 아 이거 0. 아까 아, 이거네. 아, 그럼 아까 같이 14개로 같이 했어요. 이것도 같이 했어요. 네, 어, 그래 가지고 점수 사죠. 네. 없어요. 이렇게. 자유 제기. 네, 알겠습니다. 앵그리 기계. 저는 끝이에요. 네. 서 있다고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 왜 서 있어요? 앵글이 아 이게 이렇게 봐야죠 보여. 아, 자원이 화면으로 보세요. 화면으로. 그래, 화면으로 봐. 화면으로 봐. 잘 보이네. 야 세 줘. 세 줘. 아, 일단 점수 할게요 그럼. 그래. 일단 여기 뚝 떨어진 거 1, 2, 3, 4, 4 곱하기 1, 4점 가주세요. 너도 갈 수 있잖아요. 48. 그리고 전 모든 게 다 연결됐거든요. 나머지 성 개수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곱하기 자원이 다섯 종류예요. 15 곱하기 5. 75? 75점을 더 가요. 너무 많이 가네? 118점. 48에서 75? 네? 123점 아니야? 123점이에요? 어, 48에서 75 어, 더하면 돼. 감사합니다. 더 쓰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도보게 하는 주인가요? 아니 오늘 플레이 하는 게입니다. 다음 점수 다들 했어요? 너 점수 가줄게. 내가 해줄게. 아, 이거 끊어졌네. 2점. 결국 망했네. 이거 얘가 캠프 취업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얘는 점수 없고 얘 점수 없고 얘는 아 얘네가 점수 있는 거네. 이제 하나. 이제부터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쭉 셉시다. 통째로. 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만요. 성이 왜 하나 둘이에요? 아 하나구나. 이거 하나짜리 성이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곱하기. 팔 곱하기. 더 이상 성 없지? 네, 자원 세 개에다가. 아니야, 네 개야.
네 개 다섯 개야. 여섯 개예요. 여섯 종류야? 네. 아니야. 하나 둘인데 덜 뭐가 있어? 아, 두 개. 두 종류지. 8 곱하기 5. 8 곱하기 5. 40점. 40점. 되게 성이 너무 적다. 오히려. 71. 성을 많이 하지.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양피지. 마지막 승부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토정이가 아주 극도로 앞서 있는데 저부터 할게요. 왕의 망토랑 왕의 반지랑 와 왕셋. 네가 준 거잖아. 짓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거 두 개 줘서 이거 3점이에요. 1, 2, 3. 이거는 1점짜리, 이건 2점짜리거든요. 이거 안 보이시나? 이렇게. 그냥 생점수 이건 생점수. 제목이 킹덤이라서 워게임인가요? 복잡해. 아니요. 그냥 드래프트? 드래프트 그냥 되게 간순한데 처음부터 안 보셔서 조금 헷갈리시. 소유하고 있는 보물 하나당 3개 지분. 보물 2개 있었어요. 6점 가는 거죠? 네. 13에서 6점, 19점. 그 다음에 생산하고 있는 당근이 딱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다섯 개 이상이면 15점 지급. 이게 점수가 될 줄 몰랐는데. 1, 2, 3, 4, 5, 네, 24에서 15, 35. 35점이고. 그 다음에 돼지줄 생산하고 있는 당근 하나당 2점 지급인데, 다섯 개 생산하니까 10점이고요. 와, 발렸다. 그러면 45. 왜 발린 거야? 오른쪽 플레이어를 복사. 그리고 왼쪽 플레이어 복사. 이거 복사 양피지를 두 개씩 하나씩 갖고 있어요. 왼쪽으로 하나씩 다 내가 다 복사할 거야. 소유하고 있는 영지가 10개 있으면 꺼져. 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영지 한 3개예요. 수확량이 가장 많은 영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지에서 한 번 더 당근을 수확. 그냥 이거 2점이야. 당근. 그래서 2점. 하나, 둘. 그 다음에 생산하고 있는 나무 하나당 2점. 나무 하나 생산해요. 2점. 그 다음에 보드판에 자신의 토끼가 가장 많다면 토끼 좀 세주실래요? 일단 형은 아니에요. 아니죠? 저 아니면 딱 봐도 노란색 아니면 분홍색이라서. 아니 나가 검어서 세 줘. 나 몇 개야? 아 근데 기분 나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줘. 나보다 많은 사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캠프카드 하나 넣어서 캠프 없죠. 캠프카드 하나 넣어서 3점이네. 소유하고 있는 성화대당 이거 하나 지금. 나 14개, 10다, 16, 16개, 16개예요. 소유하고 있는 성화대당. 아, 성화. 아 힘이 아니라 개수. 아, 그렇구나. 그럼 다시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점수 생긴가 힘들어. 아홉, 열, 열 개네요. 10개. 오, 그래도 점수 크다. 10점, 59점. 그 다음에 요거 왼쪽 오른쪽 복사할 건데 니들 보여주세요. 일단은 나머지 다 하고 하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저는 도적의 왕 12점 갑니다. 가. 35. 그리고 선장 소유하고 있는 물고기마다 2점씩다가 물고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면은 10점 갑니다. 5점짜리 있어요, 너 이거? 45. 버니 바발 야만 용사. 성이나 자원이 없는 지역 하나당 당근 두 개. 성이나 자원이 없는 거. 여기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나? 두 개, 세. 점수 계산 복잡하면 애포자를 네, 기대하는데. 네 개네요. 8점. 할라 그러면 또 금방 하네요. 8점 갑니다. 귀찮은 느낌. 그러면 54. 쫓아왔다. 그리고 상인 생산하고 있는 희귀 자원당 세 개. 그러면 저 두 개죠. 6점 갑니다. 59. 따라왔어요. 이미 따라왔어. 이미 따라왔어. 바다의 왕 실패. 버니 존스 일단 2점 올라가요. 역전! 그리고 아니야 나 왼쪽 오른쪽 복서가 네. 있어 아직. 자 더미를 까서 처음 나온 보물 획득이에요. 더미를 계속 까서 네 처음 나온. 네.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5점짜리 보물 있을걸? 보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없으면 못 먹어요. 아니에요 보물 아니에요. 보물. 나왔다! 아! 되게 좋아! 1점! 오른쪽 장갑 있으면 되는데 왼쪽 장갑이 없어요. 나한테 있거든 오른쪽 장갑. 62점. 나 역전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 마틴 계산하세요. 나 이거 복사할 거 100킬로. 나는 8. 일단 9점에. 와 보물 왕이야. 80점에. 그리고 자원을 생산하지 않는 영지의 성 하나당 두 개. 2. 네? 자원을 생산하지 않는 영지의 성 하나. 영지에.
영지의 성 하나당. 네. 자원 생산하지 않는 영지. 어, 나 이거 영지. 자원 생산하잖아요, 그 영지. 이거? 다 자원 생산 영지에. 아, 영지 칸이 아니라. 어. 아, 진짜? 이거 그 막 못 받아? 자원 생산하지 않는 영지가 있어요? 느낌. 여기 생산하고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성이 없네요. 쉬, 조용히 합시다. 어. 토장이가 숫자 계산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아, 없고 없는 거지. 어, 못 받는 거지. 없지? 어, 그러면 나 이거 이거 적용이다. 뭐? 수직과 달성하지 못해 이거 못 받으면 다섯 개야. 어, 나중에 맨 마지막. 어, 그러니까 없어. 이거 다섯 못 했고. 가장 큰 영지 소유하고 있으면 여덟 개. 너야. 어, 아니에요. 영지 너무 크잖아. 저도 이거 다 하나요. 어, 그러면 세, 세? 그럼 영지 칸 세요? 어, 아, 영지 제출 한번 들어가요. 아, 나도 하나 둘. 저도 셋, 저도 다섯 개야 나는. 셋 넷 아이고. 어차피 다섯 개예요. 다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오야 넌? 아니 여덟 맞으면 여덟 개 아니면 다섯 개. 차이 나잖아. 자 파트 줘요. 아니 싫어.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나 열다섯 칸. 일 이 삼 사 오, 아 얘야 예. 근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칸 20개 넘어? 영지지. 영지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 가장 큰 거 하나 요렇게 네. 어, 걔만 세면 돼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걸 왜 세요? 이거 떨어져 있는데. 맞아. 아, 15, 아 내가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아, 하세요. 8점 가. 8, 8? 들어서 준다. 아. 62, 야 이거지, 이거. 8, 88점. 그 다음에. 이거 생산하는 나무 하나당. 한 개. 나무 몇 개 생산해? 저거 나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나, 내 거. 이거 어, 그거 나무 하나. 둘. 이것도 나무야. 셋. 넷. 다섯. 어, 많이 생산하네? 다섯 개 끝. 5점. 5점. 88에서 5점 93. 한 칸씩 내린 5점. 당근 하나당 1한 개. 당근 생산하고 있는 당근 하나당 1점. 당근. 이건 카드를 세면 편한데. 카드 네가 카드에 당근이 몇 개인가? 카드? 아까 먹는 얘 그냥 세 줘요. 어차피. 어. 당근 몇 개야? 어, 여긴 당근 없어. 이거 당근 아니지. 없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세 개 세 개 그 3점 가 그러면 1, 2, 3, 96점 새로운 세 개 보드판 꼭지점 한 칸당 세 개 하나 두 개 어, 6점 오 그쪽 102 저 점수가 되네 저거 102 이해 가고 100 하나 넣고 아 근데 못 쫓아오겠다 넌 이거 했죠 소유하고 있는 세 칸 이상의 영지 하나당 네 개 지급 이게 하나야라고 쳐서 어, 4개 4점 이게 끝이야 다른 거는 3개짜리가 없어 너네 응, 4개 4점. 어 4점 아 이거 안 먹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스크롤 안 봐서 그래 606점 점수 계산이 되게 오래 가 아 이거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해주면 금방 해요 내가 2등이면 10개야 아 그리고 달성 못한 거는 하나 5점인데 하나 5개 뭐... 확정이고 이거 안 되면은 이것도 아 그렇네 일단 어. 5점 가고 11점 자 그러면 저는요 얘한테 5점 이거 했지? 네 어. 왼쪽 오른쪽 베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베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뭘 베낄 거냐면 너 5점짜리 점수 있지? 왕의 보물 어 이게 얘 앞에 5점짜리가 있어요 왕의 왕관 요거 베끼면 5점 가고 내가 이거 건틀레 이 보물 쓰고자 있어가지고 3점 추가로 가기 때문에 8점이 갑니다 와우 1, 2, 3, 4, 5, 6, 7, 8 67점 어 이미 역전했어 도적의 왕? 제 거 베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적의 왕도 베껴요 도적의 왕 성이 10개인데 제가 9개 이상이면 12점이에요. 난리 났어요. 1, 2, 그리고 5점, 5점에서 79점. 179점. 으아! 이겼어. 너 2등 아니야. 그렇게 10으로 가고 5점 더 가. 아, 나 이거 보고 있었어. 그러면 5점 더 가는 거죠? 5점. 네. 아, 10점 더. 10점 더 가. 21점. 아, 10점 더 주죠. 10점. 약간 몇 점이야, 그래서? 동정하는 거야? 몇 점이야? 121점. 아, 10점 더 드릴게요. 아니. 그냥 점수가 몇 점이야? 121. 아, 121? 이거 두 개 해서. 실패 두 개 했다고 쳐서. 121. 첫 플레이 보너스 10점 드립니다. 132이에요. 너 무슨 의미야? 뭐 하는 거야? 그냥 10점 주고. 아, 놀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럼 저는 179점, 토정이는 162점, 마티는 121점 끝났습니다. 점수 계산이 좀 어렵긴 했지만, 아 역시 3점짜리 이런 거 잘 어렵다. 지었나 봐. 어. 아,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각자
걔네들이 나왔잖아. 특수자원들이. 그게 좀 도움된 것 같아. 그거 아니었으면 못 쫓아갔을 텐데. 나 100점도 못 넘길 뻔했어. 나 특수자원 3개 짓고 하나 올렸는데 그 전에 성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재밌는데 계산이 문제네. 어플 같은 게 있다면 좀 그런 그림이 결국 큰 그림. 아 이거 팁을 드리자면요. 이 내가 집은 지역 카드들을 보고 하면 편해요. 점수 계산이 나중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큰 그림이 아니라요. 저 스크롤 신경도 안 쓰고 맨 마지막에 다 신경 안 썼죠. 맨 마지막에 왔거든요. 근데 점수가 엄청 컸어요. 왼쪽 오른쪽 복사하는 게 엄청 좋네. 얘한테 12점 받아가고 너한테 8점 받아가고 20점 받았어요. 그 카드 하나로. 아, 한 5점 받은 거 아니야 나한테? 너한테 5점 받았는데 내가 보물이 있으면 3점. 아, 근데 그 없는 한 장에 8점. 우와. 그리고 얘한테는 12점.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 자 어쨌든 버니킹덤 오늘 해봤는데요. 버니킹덤 점수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이 게임의 재미는 점수를 계산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막 이렇게 가면서 그게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아 쟤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요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재밌었는데 드래프트 하는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돌릴 때 아 이거 이런 맛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드래프트가 전부인 게임이죠. 맞아. 드래프트 4번 하면 끝난다 이런 게임이고요. 자 저희 그러면 10x10 왕국에서 토끼를 늘려가면서 점수를 얻어가는 게임 버니킹덤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도시보드게이머 하는 주고 네. 이번 주에도 영상 몇 개 올라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봐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나 1등 했어. 버니킹덤을.